평창 동계올림픽 최고의 스타 컬링 대표팀 팀킴이 지도부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해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6일 팀킴은 13장에 달하는 호소문을 통해 김경도 전 대한컬링협회 부회장과 장반석 김민정 감독이 팀을 사유화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이들로부터 인격 모독을 당해왔고 안경 선배 김은정은 결혼을 이유로 팀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교수님이 바로 지가 뭔데 왜 그런 말을 하냐. 저희가 뭐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때까지 한다고 그 연봉을 받고 여기 있었냐. 개모 같은 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날 장반석 감독은 반박 인터뷰를 통해 선수들과 상금 사용처에 대해 나눈 문자 메시지와 사실 확인서까지 공개 팀을 투명하게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컬링 김경도 부회장의 욕설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며 다시 파장이 일었습니다. 개모 같은 개아들 놈들이 산 찍고 부르고 뭐 뭉뚱뚱하니까 뭐 서커스도 다른 데인 것 같아. 너 그만큼 올릴 때 그따위 짓 하라고 그거 보려고 올린 거 아니야. 무슨 이야기가 그리 많아. 이제 그만해. 그쵸? 예, 평창올림픽 직후 기자회견 당시 김민정 감독의 인터뷰 중 대표팀의 모습이 재조명되며 팀 내 불화가 이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컬링팀의 폭로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팀킴의 사건은 해외 언론에서도 불공정한 일이라 보도하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컬링팀의 김민정 감독은 직무정지를 받고 선수단과의 접촉금지를 받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사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